내 인생에 아이돌이 난 없었다. 머글들의 아이돌 관찰기 머글뷰. 6월 상반기인데 특별편이 심지어 얼마나 거물급들이길래. 근데 아, 내가 어제 촬영 오기 전에 차트를 봤어. 이 두 개가 그냥 점령을 했다. 아 진짜? 자, 첫 번째 가수 바로 마마 무. 마마무. 마마무. 마마무 노래 들어볼게요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 이름도 다 알아요. 휘인, 문별, 솔라. 아 시끄러워, 노래 좀 듣자. 화사. 아우 아직까지 알고 있었어. 마마무 틱한 뮤비인데요. 그러니까 이거 약간 약간 이런 캐릭터가 이 아이돌계에서 이런 독점 독보적이야. I love you. 나로 말할 것 같으면.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 맞지? 한번 들어봤는데 딱 진짜? 기억했어. 뮤비를 보는 맛이 있어요. 너무 막 찰진 연기를 막 표정 그 업신여기 는 막 오래 갈 것 같은 그룹이에요. 맞아. 오래 갈 것 같아 진짜. 엄청 오래 갈 것 같아. 내가 알기로는 얘네 되게 사이가 좋아. 다 비글비글미 넘치고 친구들이 다 보고 휘인 같다고 그랬어. 그래서 내가 휘인이 뭘 하는가 찾아봤거든? 근데 좀 보통은, 보통은 아니야. 아니야. 아, 좀,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닌데. 마마무 6월 22일 컴백. 나로 말할 것 같으면. 만무가 돌아왔어요. 세상 사람들. 만무가 또 신나는 곡으로 또 사이다 낭낭하게 마시고 옷도 잘 입고 이번에 허세미를 맞아 허세. 허세미를 입은 마마무가 언제나처럼 프로페셔널하게 돌아왔다. 앨범에 무려 문별 솔로곡이 수록. 오호. 래퍼 아니에요? 맞아. 문별 래퍼로 하는데. 랩 솔로곡? 노래도 아니, 잘해? 그러니까 거기가 노래도 다 잘해. 약간 그게 있어. 뭔가 래퍼라고 하면은 랩만 잘할 것 같고 댄스 담당 메인 보컬 하면은 그런 것만 잘할 것 같은데? 랩도 잘하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펙트. 블랙핑크 마지막처럼. 블랙핑크스러운 초반부 막. 블랙핑크 잘 아는 척 쩔고요. 아니 블랙핑크 나 진짜 좋아했어. 그래? 여기 지수가 진짜 예뻐. 아, 나 이렇게 생겨보고 싶다. 김옥빈 닮으셨다. 김옥빈도 예쁜데. 이 사람 복면가왕 나왔던 사람 아니에요? 이 사람 외국인이지. 주황머리. 마지막 점. 나 이거 마지막 점 이거 할 때 2NE1. 나도 2NE1 생각했는데. 2NE1 이거 완전 근데 2NE1은 약간 계보를 잇는 그룹이잖아요. 근데 어쩐지. 그 2NE1 노래 중에 타이틀곡 세 개였을 때 Can nobody and nobody want me. 약간 그런 그 마지막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. 몰라. 내가 찾아볼게. YG스러운 약간 그런 발음들이 있어. 마지막처럼이 아니라 마지막처럼. 맞아요. 들으면 모르는 사람도 YG 노래야 하면 아 할 것 같아요. 불핑이라 그래? 응.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블랙핑크가. 왜? 우리 왜 불핑이라 불러? 이름 이상해 이렇게. 불필 블랙핑크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불핑이라 그러지. 블랙핑크 네. 6월 22일 컴백 타이틀곡 마지막처럼. 불핑이들 이렇게 잘 웃고 귀여운데 사람들 이제 다 알게 해주세요. 불핑이들 데뷔한 지 아직 10개월밖에 안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진짜? 나 좀 오래된 줄 알았어. 프롬이 너무 한가득 쌓아서 넘치는 불핑이들의 2017년 컴백. 프롬이가 너무 낭낭해서 귀여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귀여운 느낌은 잘 못 받고 그러니까 뭔가 아티스트 그룹이구나 하는 맞아. 정도? 그리고 그 전에 타이틀곡이 두 개였나요? 불장난. 불장난 스테이가 하나 있고. 불장난. 휘파람 파람. 야 뭐야. 차트를 어제 봤을 때 블랙핑크가 1위였고 2위가 마마무. 대신 마마무는 곡이 많아가지고 짜르르르르 이렇게 돼 있었어. 아 블랙핑크는 하나예요 곡?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하자면 마마무. 마마무. 난 블랙핑크. 아닌데 블랙핑. 블랙핑. 뭘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했어요. 끝내. 끝내죠. 좋아 좋아. 구독 눌러.